If you want to talk about books, art, or music, you just need to talk to SB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 지금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유승보라고 하고요. 저는 평소에 일러스트레이터, 일러스트레이트 위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음악 활동도 하고 있어요. 밴드 활동을 한 지도 12년 정도가 됐고 작년에는 베로니카 이펙트라는 서점을 운영하면서 또 책에 대한 책 애호가로서 서점도 운영을 했습니다. 한국은 발전이 너무너무 빠르게 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우리 전 세대인 아저씨, 어르신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되게 취미생활 없이 그냥 돈 벌면은 바로 가족들 먹여 살리기 바빴었던 이런 세대가 지금 현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거는 뭐야?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저게 뭐야? 음악 연주를 하고 저런 게 뭐야?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. 갭이 너무 커졌어요. 이게 너무 빨랐기 때문에.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, 유튜브 뭐 이런 SNS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은 되게 많은 것들을 빨리 흡수를 하게 됐어요. 그만큼 모든 것들이 빨리 변했기 때문에 중간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이 핸드폰 안에서 다가오니까. 지금 시대에는 충분히 더블 클릭만으로도 언제든지 그림을 열어볼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다른 아티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 넣어져 있는 그림이 합쳐진 이 책 한 권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